안녕하세요. 홍냥 김맹기 김맹기 오늘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냥냥냥냥. 오늘 아주 꽁냥이들한테 맛있는 곳을 또 소개할까 해. 어디죠? 오빠는 자주 왔었던 곳이잖아. 맞아. 이모카세. 요새 여기가 또 SNS 상에서 굉장히 핫하더라고. 아 진짜? 오마카세인데 그냥 오마카세가 아니고 이모 기분에 따라서 이모가 주시는 이모카세. 우리도 여기 자주 오거든. 근데 여기 봐봐라. 여기가 용진 종합시장인데 겉에만 봐서는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 전혀 모르지. 봐봐. 음식점이 있다고 다 몰랐었어. 근데 이 안에 있다 이거지. 있다 이거지. 가보자. 아 이게 핫한 집들은 아니 워낙 맛있거든. 근데 약간 숨겨둔 맛집으로 소개 안 시켜주는 집 중에 하나거든. 여기는 약간 암묵적으로 왔다 간 사람들이 우리만 알고 있는 집으로 좀 많이 알고 있거든. 아니 근데 오빠 여기가 SNS에서도 엄청 핫하더라고. 아 진짜? 이거 여기 이런 데가 있어. 그럼 어떻게 알겠어? 진짜 솔직히 영업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야.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어요. 와 방앗간 옆에 있어가지고 참기름 냄새. 저기입니다 저기. 자 우리 한번 의자에 앉아봅시다. 예. 사장님 뭐 따로 주문은 없이 그냥 사장님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죠? 네네. 그냥 몇 명이요 이렇게만 얘기만 하면 되죠? 두 명입니다. 몇 가지 정도 나와요 사장님? 오늘은 72가지 정도 나오죠? 굴이야 굴. 오오 이거 뭐야. 오 빨리 드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술을 먹을래요? 술을 먹어? 오빠 소맥 가자. 아니 헬스장을 1년치 끊어놓고 이모 이거 제가 가져다 먹을게요. 크, 맛있는 술은 뽕. 이따가 병뚜껑 제가 주실게요. 사랑해요. 짠! 우와 또 나와! 우와! 와 굴비도 나와. 이야 카리비에다가 잼복 전복에다가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무슨 일이고? 빨리 찍어 먹게. 여기가 1인 4만원밖에 안 한다고? 와 이렇게 주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전복 짠. 이야 전복. 아 약간 실내 포장마차인데 프라이빗한 느낌. 유수입니다. 뭐 계십니까? 퇴근하셨나요? 내가 왜 유나랑 여기를 알아봤지? 신기하네. 너무 맛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딱 인원수에 딱 맞는 양만 딱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많이 주시면 또 못 먹고 어떤 건 남고 이러는데 두 명분이라고 하기엔 또 더 많지. 많어. 한 세 명분 정도 주시는 것 같아. 고기. 와 야 고기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또 뭐 또 나와? 우리는 여기 뭐 삼겹살 먹어. 삼겹살이란 메뉴도 있어 여기? 말씀드리면 이제 해주시거든. 단골만 가능한 거 아니야? 글쎄 그거 정비관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이 생선을 같이 먹을 때 가장 큰 행복 중 하나 뭔지 알아? 내가 오빠를 발라주는 거. 오빠를 발라주고 오빠가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밟아주고. 또 나와 또 나와. 아 6점. 6점 나왔습니다. 6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장님들이 아우 남는 거 없어요는 약간 의심해 볼 만한데 이 집만큼은 남는 게 없어요를 믿어야 되는 그런 집이 아닌가. 정말 푸짐하게.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육전 따뜻하게 먹어봐 오빠. 신기하네 신기하네. 왜 이렇게 신났어? 너무 맛있어. 이미 소문이 났다니 아쉽다. 아 유나가 이런 걸 좋아하죠. 나 진짜 좋아해. 조금씩 다양하게. 조금씩 다양하게. 나 뷔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유나가 정말 좋아할 만한 거 다 갖춘. 근데 다 맛있어야 돼. 야 이런 데 뷔페 없잖아. 자 그러면 저는 문어 사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문어도 나오고 소라도 나오고. 맛있어. 부추소금도 맛있네. 맞지 맞지. 그리고 마늘 거기 먹었잖아. 와 진짜 맛있다 오빠. 왜 여기를 안 데리고 왔어? 혼나야 돼 그죠? 나를 안 데리고 왔었어. 아 근데 올 때 왜냐면 여기서 모임을 하니까 시정 잡힐 때 애들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나도 거기서 적응을 못 하겠어. 걔네들 올 사람들 다
그래서 유나랑 둘이 와야지 둘이 와야지 하다가 맨날 까먹어갖고. 이모 저 예약하고 갈게요. 유튜브 팀 회식해야겠네요. 너무 맛있다. 아니 여기가 원래 예약만 돼요? 거짓 예약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약간 여기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나도 사장님 번호 받아야겠다. 사장님 저 번호 한번 주세요. 제가 맛집 사장님 번호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빨리 아우 같이 올 거야. 손에 우리 용사님 아주 나를 서운하게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예약제인지 모르고 아 여기 되게 맛있는 집이라고 알고 있었거든. 오늘 나도 되게 충격적인 사실 들은 거야. 진짜? 여기 또 맛있으니까 우리 개그맨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우선 신기루로 와요. 신기루, 신기루 언니 우선 먼저 데리고 올게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우와! 메인 왔네. 메인 왔어. 메인 중에 메인. 다 메인인데. 야. 방어 김에 싸먹으면 맛있잖아. 자, 김에. 겨울에 방어를 안 먹으면 너무 서운해. 초장 하나 싹 찍어가지고. 일단 마셔. 일단 마셔라는 노래 되고 싶다. 일단 마셔라 오늘이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아 오빠 자꾸 나한테 미스트롯 나가래. 오빠 석화 드세요. 아 석화 먹어야지. 겨울엔 석화지. 그쵸? 이렇게 하다가 눈 맞추잖아? 그럼 다 동네 사람인 것 같고 아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냥 동네 사람이시고 다 이 동네 사시고 이 동네에서 오시는 거지 뭐. 명언 중에 돈 없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인사밖에 없다고 했어. 근데 나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빠. 이 얘기를 오빠가 옛날에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을 때 오빠를 더 되게 매력 있게 느꼈어. 이게 내 인생의 모토라. 인사를 좀 약간 심하게 하는 편이야. 나중에 날 기억할 때 어 그분 너무 인사도 깍듯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기억이 된단 말이야. 좋은 거야. 그래. 오빠의 장점 중 하나야. 근데 이거 우리 엄마의 약간 지론이기도 해. 인사하고 욕먹는 사람은 없다. 우리 엄마 대인배야. 6대 성인. 6대 성인. 이제 예수님,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우리 엄마, 공유나. 6대 성인. 라인업이 너무 감사하네. 먹기 너무 많아. 사장님, 저희 또 뭐가 나와요? 연포탕. 어? 연포탕? 낙지 연포탕? 낙지 이만해. 낙지 막 목을 감아. 감아가고. 와, 힘든데. 나한테 재미있는 남편이랑 결혼했어. 6대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여워.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뭐 잘생겼나? 오빠가 그렇게 앞머리 짧은 거 싫다고 하는데 이뻐 잘 어울려. 그 솔로 지역에 보면은 관이 보면은 앞머리 오빠 같잖아. 아니지. 아니 그건 엄청 잘생겼지. 그분도 앞머리 오빠 같잖아 이렇게. 그냥 이런 게 귀엽다니까. 그분도 서준이 따라한 거야. 애기? 어. 댓글로 서준이 닮았어 이러는데.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닮았어. 아이, 애기랑. 애기니까 더 귀엽지. 훨씬 귀엽지. 풍기. 이건 접촉사고 아닌가요? 왜 여기가 이렇게 인기 많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받아왔는지 알겠다. 아까 봤는데 사장님 손이 이만해. 손이 엄청 커. 그래서 다 담아줘 이렇게.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만들어주세요. 계란 후라이 해먹어도 돼요? 몇 개까지 먹어도 돼요? 병아리 한 12마리 잡아와. 여기 밥 밥도 먹어도 돼요? 아 여기서 계란 후라이 마음껏 해먹는구나. 완전 익은 거 아니면 좀 덜 익은 거? 완전 익은 거야. 1인당 한 개예요? 그 이상 드시면 안 돼요. 1인당 한 개예요. 예. 전 또 개인적으로 계란후라이 샘플에다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끝이 약간 바삭해지도. 어우 잘해. 이야. 수고하셨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또 나와. 이거 뭐야 보쌈? 오 마이 갓. 와우. 와. 오와. 얘 살아있어 이거 봐. 응? 이거 뭐야? 세조개예요. 우와. 세조개 엄청 비싼데 지금? 그래. 조개 중에 왕이잖아요. 이게 무슨 1kg에 몇만 원에. 몇만 원이야? 네. 우와. 공공의 생일 봤어. 저번에 왔을 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었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우와 감사합니다. 이모 이거 그 초장 찍어 먹으면 돼요 그냥? 와 해조가 진짜 맛있다. 어머. 뱀이다 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세조개뿐만 아니고 이 음식 봐 이게 어떻게 와 말도 안 되지. 지금 처음. 세조개하고 낙지. 아~ 꽃게가 끝났어요. 다음에 또 꽃게 먹으러 오면 되죠. 봄에까지 기다려야 돼. 봄에 또 오면 되지 뭐. 와 야들야들한 거 먹어.
와. 조리도 있어. 어, 낙지 머리도 있네. 와, 진짜 맛있다, 국물. 요건 소주야. 나 요거는 소주입니다, 소주. 아, 귀여워. 아이, 다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위안이 되시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행복하게 삽시다. 난 오빠랑 같이 이 먹을 너무 맛있다. 철수. 영희와 철수. 아, 오늘 먹고 죽겠습니다. 살고자 먹는데. 와. 진정씨! 지금까지 술을 막 먹어왔잖아? 근데 국물로 다시 리셋이 돼서 2차를 시작하는 느낌. 진짜 맛있다. 이모 오마카세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난 무조건이죠. 내일도 오고 싶어요. 내일 누구랑 옵니까? 김민기? 야채 넣어주세요. 어우, 샤부샤부처럼. 어, 그런 느낌이지. 연포탕이니까. 금요일날. 금요일날. 근데 금요일날은 원래 피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룰이라고 하던데? 월요일날. 아니, 월요일 더 빼야지. 저 출근 첫날인데. 아, 그래? 수요일 이럴 때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래? 그럼 뭐 괜찮은 목요일. 그럼 금요일날 1박 2일로 놀러 가자. 겁나 죽겠지. 어. 친구들 있는 단체방에. 김민기 씨. 아, 몰라. 그 새끼가 여행까지 해. 라면 안 할까? 응. 짜잔. 아, 그럴 때 지금 드세요. 와, 맛있겠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우리 오메이저한테 괜찮은 데 있으면 먹다가 중간에 여자친구 데리고 와 이거 하거든? 오메이저 여자친구 데리고 와. 엄청 좋아하겠다. 그럼 다음에 회식할 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다 데리고 와. 어? 데리고 와! 재밌겠다! 어? 뭐야? 이런 걸 싫어하지. 아, 그래? 이것도 약간 꼰대 같지 않아? 데리고 와. 나 밥 사줄게. 다 데리고 와. 여기서 뭔가 충격적인 말 하고 싶다. 개비는 3만 원씩 걷자고. 진짜 싫다. 충격적인 말이야? 어때? 이거 충격적인 말이었어? 되게 얼로인 꼰대의 모습이었어. 아, 그래? 다행이다. 기가 막힙니다. 맹기 씨? 예? 왜 이렇게 잘생겼지,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자꾸. 이런 건 진흥형 안티라고 한다고. 오늘 좀 잘생기지 않았어 오늘? 내가 왜 오빠 안티야? 난 오빠의 하나밖에 없는 팬이야. 오빠 팬이 어딨어? 뭘 듣다가 뭔 얘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봐. 이렇게 동네 마고처럼 봐 너. 귀여워. 와. 사장님 김치 미쳤다. 라면 무조건 넣어야겠다. 와, 라면 진짜 맛있다. 이 라면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오빠 천장 지붕을 다 부셔야 돼. 이런 거는 그냥 밖에서 먹어도 더 맛있는 거 알지? 아. 한 잔 줍쇼. 여기 한 잔 따줍쇼. 아, 감사합니다. 기름 누나랑 놀다 오더니 자꾸 이상한 거 자꾸 하고 있어. 아, 이거는 내 창작이야. 아우. 아. 와, 국물이 미쳤다. 와. 남은 반찬 다 넣어도 맛있겠다, 그다가. 대박 넣어도 맛있겠고. 야. 나 지금 심지어. 우리 지금 촬영하니까 조금 술 들 먹고 조절하는 거야. 안 그랬으면 나 지금 3병 먹었어, 오빠. 야, 호사다, 호사. 우와! 그 방어 익힌 거야? 어, 방어, 샤브샤브. 아무것도 안 찍어? 나도 가야지. 방어, 샤브샤브. 아유. 생으로 먹는 게 맛있는데? 그지? 우리 공약 공약을 보는 20대 젊은 MZ 공양이, 30대 공양이, 40대 공양이 술을 먹을 수 있는 공양이라면 난 한 번쯤 다 여기 와보길 추천. 여기가 또 합정이란 말이죠. 밑에 커피숍 있잖아, 종빈이네 가게. 제 이름 되면은 탈의는 없을 거예요. 여기 개그맨 안정민 씨가 운영하는 데니까 혹시 길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DZ 커피숍을 검색하시면 3m 바로 위에 시장이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박자는 소주로? 그치. 공양이들도 꼭 놀러 와보세요.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겨울에는 이제 연포탕이고 또 조만간 꽃게탕으로 바뀐다니까. 아, 여기가 진짜 난 이 4만원 코스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후회는 안 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어, 벌써 1월도 중간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공양 여러분들 신년이라는 기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셔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자기 몸 가꾸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